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년도 학부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학위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주요 전공계열별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정말 K-POP과 더불어서 한국에 대한 음악, 예술, 또 체육, 스포츠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지금 한국으로 쇄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체능 계열 2018년도 현황 바로 탑 100위까지의 대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 절대 어떤 외국인 입학생의 우수한 자질, 즉 퀄러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유념을 해주고 양적인 분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대학 재학, 즉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학부과정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인원 탑 100위까지 대학들입니다. 그럼 매년 몇 명씩 입학하느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인원에 나누기 4를 하면은 보통 1년에 들어가는 입학생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 수용국가, 오랫동안 대륙에서 그리고 또 근대 이후에는 구미 열강으로부터 외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즉 문화 수용국가에서 어느덧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문화가, 특히 예술, 또 음악, 스포츠가 뻗어나가는 그와 같은 반대의 입장이 됐습니다. 예전에 흔히 중국에서 화이어강, 회수강을 건너면은 귤도 잘못되었을 때는 탱자가 되고 또 잘못된 그와 같은 별로 가치가 없는 탱자도 회수를 넘으면은 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외국의 개인주의가 잘못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이기주의로 바뀐다든지 외국의 친교 문화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향락 문화가 되는 것은 바로 귤화이지, 귤이 회수를 건넜을 때 탱자가 된다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삼으면 되고요. 반대로 지화유귤, 외국의 그와 같은 하찮은 문화일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다시 그것을 송출했었을 때 탱자도 회수를 넘어서 한반도에 오면은 귤이 된다는 그와 같은 성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지화유귤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쪽에서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다 외국과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와 같은 서양의 음악들을 받아들여서 K-POP이라는 우리식의 그와 같은 문화로 승화시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지화위귤의 그와 같은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외국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예술 계열 학생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100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수 먼저 1위서부터 10위까지입니다. 파란색에 있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입니다. 3개 대학을 빼놓고서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1위서부터 10위까지 외국인 유학생 예체능 분야. 여기서 말하는 예체능이라는 것은 주로 미술, 그러니까 파인아트 쪽도 있고 일부 음악, 그 다음에 또 스포츠, 또 체육 이와 같은 분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1위에서 10위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7개를 차지하고 단국대학교도 사실은 거의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적인 대학으로서는 우송대학교가 있는데 우송대학교는 예체능계열 192명이 재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 5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 랭킹 7위에 되어 있고요. 서산에 한서대학교가 있는데 178명, 9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 195명으로 5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이 세 개 대학이 out of 서울, 서울 바깥에 있지만은 당국대는 거의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전이기 때문에요. 우송과 한서대가 일체능 계열에서는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학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순위 보면은 홍익대학교입니다. 역시 미술에 특화된 대학답게 일체능 계열 무려 537명의 외국인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 학생들을 그러면 537명이라고 하면은 매년 130명, 140명 정도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4학년 동안의 재적 학생 기준이 537명이니까 나누기 4하면은 130-140명 정도가 매년 홍대는 외국인 입학생을 받아들이고 있고 예체능 계열 1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대학이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 449명으로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역시 110명씩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3위는 경희대학교 404명으로 3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 2237명으로 1위, 종합순위도 2770명으로 1위인데 예체능은 404명으로 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이 종합등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공대에서 1위였는데 예체능은 204명으로 4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3위와 4위의 격차가 큽니다. 3위 404명이고, 즉 1년에 100명씩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한양대학교가 4위인데 204명으로 4위예요. 즉 경희대에서 한양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90명대예요. 그래서 한양대, 당국대, 이화여대, 우송대가 거의 인원이 비슷해요. 그래서 당국대 195명으로 5위고요. 역시 이화여자대학교 동일합니다. 195위로 5위, 6위. 사실 공동 5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가 전체 등위는 떨어지는데 예체능은 195명으로 6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87명으로 8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과 공대가 2위여가지고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체능은 8위에 해당합니다. 다음 동국대학교죠. 174명으로 1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즉 K-POP을 위수로 해서 한국의 예체능 다양합니다. 사실 미술 쪽이 주로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술 쪽도 요즘에는 테크노아트라든지 디자인과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최근에 뭐 스포츠 관련되는 부분 것도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글로벌 스포츠 학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술 중에서 주로 뮤직아트도 있지만은 파인아트, 즉 미술계통 또 디자인계통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이 분야와 더불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전체 10개 중에서 7개 대학을 차지하고 있고,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로 어느 정도 프레스티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자, 1위에서 10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예체능 계열 학부 기준 학위 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위에서부터 25위까지입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165명으로 11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계통, 디자인계통이 강하고 실기가 강한 대학이죠. 국민대학교 160명으로 13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세종대학교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역시 미술계통이 강합니다. 119명으로 16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다음 상명대학교 54명으로 2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11위에서 25위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 4개가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은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제2캠퍼스들입니다. 중앙대학교 보시면은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안성캠퍼스에 156명을 유치해서 14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건국대학교는 본캠이 165명으로 11위에 해당하고요. 글로컬 캠퍼스, 충주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127명으로 1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75명으로 20위에 랭크되어지고 있고요.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67명으로 23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안산입니다.
56명으로 2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본캠은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11위에서 25위까지를 보면은 50여 명서부터 150명, 160명까지 그 인원들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 4개 대학이랑 제2캠퍼스 5개 대학, 그리고 나머지 지방사립대들인데, 지방사립대 보면은 호남대학교 164명으로 12위, 그리고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도 예술대학이 유명하죠. 106명으로 17위고요. 청주대, 전주대 2개 대학이 83명, 84명으로 18, 19위에 해당하고요. 호서대 74, 중부대 72로 21, 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예능 계열 기준으로 학부과정 중에 학위를 기준으로 11위에서 25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예체능 계열 학위과정 기준으로 탑 100위권에 있는 외국인 유치 대학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6위서부터 40위까지 대학들입니다. 26위가 53명이고 40위가 27명이니까 보통 1년에 5, 6명에서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중앙대학교가 있죠.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25위 안에 랭크되었고요. 중앙대 이쪽 흑석동 서울캠퍼스는 32명을 기준으로 3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중앙대는 인문사회 계열이 많죠. 4위고 무려 1,364명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예체능 계열은 소수 인원이고 35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대신 안성캠퍼스에서 많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중앙대학교 딱 하나가 랭크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술, 예체능 계열 하는데 특히 예술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있죠. 바로 K-아트 한혜종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다른 모든 대학들은 주로 교육부의 지침이나 또 대교부의 영향을 받는데 한혜종과 전통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이 두 개 학교는 문화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혜종 한국예술종합학교는 45명의 외국인 유학생인데 전원 다 예체능 예술계통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술원, 영상원, 그리고 음악원, 무용원 이와 같은 형태의 개별 단과대학들이 있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인원이 45명으로 31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예술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학이 바로 K-아트 한혜종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외국인들은 45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방국립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있죠? 부산대학교는 49명으로 29위에 해당하고 여기서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세종에 홍익대학교 제2캠퍼스가 있는데 홍대는 이곳 서울캠퍼스는 1위였습니다. 예수계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치원, 즉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는 42명으로 3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학은 사립대학들인데 지방사립대 선문대입니다. 선문대학교는 예체능 계열은 53명으로 26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명지대 그리고 경성대 53명, 51명으로 27, 8이고요. 예원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예원예술대학교는 47명으로 30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자, 포천의 대진대학교 36명으로 33위, 세안대학교 33명으로 34위, 그리고 영남대학교입니다. 31명으로 36위고요. 원광대, 대구대, 그리고 대전의 모건대 요 세 개 대학은 28위, 29위로서 37, 38, 39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27명으로 40위에 랭크되어져 있죠. 이상으로 봤듯이 선문대학교에서부터 순천향대학교까지가 26위에서 40위까지 랭크되어져 있고 특히 여기는 31위에 45명을 유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예체능 계열입니다. 41위서부터 55위까지를 보겠는데 한성대학교 24명으로 46위고요.
고려대학교랑 서울과기대가 22명으로 48구에 해당하고요. 국립서울대학교 있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가 예체능 계열은 20명을 유치해서 5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보면은 22위 하는 공학 계열이 81명으로 랭크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과학 계열이 35위로 23명을 유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55위로 예체능 계열을 20명 유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문사회계열 98위로 한참 밀려 있어요. 61명밖에 유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예술계통은 어쨌든 20명을 유치하고 있고 1년에 5명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5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고려대학교 보면은 3위에 해당하죠. 인문사회계열 3위고 공학계열 3위고 종합 3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327명인데 예체능계통에서 8위로 22명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체육교육관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순수 미술, 예술 그쪽 부분 것은 원래 없었던 대학이기 때문에 22명으로 48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25명으로 44위, 강원대학교 21명으로 52위입니다. 사립대학들입니다. 가천대 27명, 초당대 26명, 경기대 25명. 그래서 25, 26, 27, 경기대, 초당대, 가천대가 45, 43, 41이 랭크되어져 있고요. 용인대 23명, 47이고요. 대구 한의대랑 세명대 22명으로 52, 51이. 그리고 부산 동아대, 서울 디지털대학교 21위로 53, 4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예체능 계열 56위서부터 70위까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국립대가 전남대, 전북대가 17명으로 61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국대 제2캠퍼스, 천안 19명으로 59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사립대에 해당합니다. 남서울대 20명으로 56위고요. 광주대, 조선대, 광주에 있는 대학들이죠. 19명으로 57, 8위 했고요. 남부대 18명으로 60위고요. 그리고 수원대, 수원대도 미대가 유명합니다. 수원대, 대구 가톨릭대 17명으로 63, 4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동신대, 중원대 16명으로 65위, 6위고요. 신라대, 동명대, 한세대, 성결대 다 15명, 1년에 약 4명 정도씩 받아들이고 있고 67위에서 70위까지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체능 유학생 유치현황 71위서부터 85위까지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 숭실대학교입니다. 11명으로 75위고요. 숙명여대, 성신여대 두 개 여대죠. 10명으로 82위, 3위에 해당합니다. 지방국립대 보면은 충북대, 공주대 11명으로서 76, 7위고요. 제주대 10명입니다. 80위입니다. 그리고 경북대 9명으로 84위에 해당해요. 경북대는 보면은 자연과학은 무려 126명으로 4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공학도 152명으로 9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예술계통은 9명으로 8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 지방사립대인데 백석대 역시 예술계통이 있죠. 15명으로 71위고요. 나사렛대, 우석대, 경일대, 울산대, 동서대. 동서대 9명, 울산대 10명, 경일대 11명, 우석대 12명, 나사렛 13명. 9명서부터 13명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85위서부터 73위까지 이렇게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예술계통 마지막 랭크입니다. 86위서부터 드디어 100위까지입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7명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90위고요. 서울시립대 있어요. 7명 유치해서 91명 똑같습니다. 7명 유치해서 91위.
한체대, 한국체육대 7명이어서 95위. 즉 7명이라면 뭐 92서부터 95위까지는 다 같은 동일 등수예요. 네, 그리고 국립대 보면은 교통대 8명 88이고요. 한밭대, 순천대 5명으로 99, 100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들 보면은 한남대 9명으로 86위, 인하대 7명으로 89위, 대전대, 평택대 역시 7명으로 92, 3위, 호원대 6명으로 96위, 부산외대 6명으로 98위입니다. 부산외대 보면은 부산외대는 외국어 대학이다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413명으로 26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체능은 불과 6명입니다. 그래서 98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예술계통입니다. 주로 미술 쪽이 인원이 많고 그리고 일부 음악, 체육 그리고 일부 응용예술 관련되는 그런 학과에 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현황이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와 같은 전형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전형 요소, 시기라든지 또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바로 예체능 계통을 기준으로 1위에서 10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